안녕하세요. 기출유형 따라하기 2회 문제 8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우 오브젝트에서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우는 계속 반복해서 모양을 0.2초마다 바꾸게 됩니다. 그러면 계속 달려가는 듯한 모양이 되겠죠? 그리고 배경이 숲속 1과 숲속 2가 있습니다. 배경이 쭉 뒤로 계속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 건데요.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숲속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먼저 나타날 위치는 X0, Y는 0에서 시작하겠습니다.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X좌표를 마이너스 5만큼씩 바꾸게 됩니다. 그러면 화면 정중앙에서 쭉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.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화면을 벗어나게 될 경우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만약에 자신의 X좌표 값이 마이너스 480보다 작다라면 쭉 이동을 해서 마이너스 480 위치로 갔다고 하면 X를 다시 480, 오른쪽에 있는 480 위치로 보내주는 코드입니다.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 이번에는 숲속 2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숲속 2 역시 숲속 1처럼 처음엔 좌표를 잡아주겠습니다. 맨 처음에 나타날 위치가 숲속 1은 한가운데서 나타났으면요. 숲속 2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. X는 480에서 0.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이것 역시 따라서 두 개의 배경이 숲속 1과 숲속 2가 나란히 붙어 있는 모양이 되겠죠. 실행을 시키면. 우리가 볼수 있는 화면은 여기에 나타난 이 내용 안에 것만 보게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림이 이쪽에 위치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쭉 함께 붙어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계속 왼쪽으로 또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X좌표를 마이너스 5만큼씩 계속 같은 속도로 바꿔주게 됩니다. 자, 또한 이것도 좌표가 화면을 벗어나게 되면은 다시 오른쪽으로 되돌려 줘야 되겠죠. 그래서 쭉 흘러가서 만일 좌표가 화면을 벗어난 값이 되면 자, X는 다시 480 위치로 갑니다. 그러면은 다시 또 처음처럼 쭉 반복하겠죠. 두 개의 배경 화면이 연결돼서 붙어 있으면서 쭉 가고 어느 정도 왼쪽 화면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또 다시 오른쪽으로 붙여주고 또쭉 보내고 그렇게 해서 배경이 흐르듯이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. 잘 작동하는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자, 잘 배경이 뒤에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?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가 장면이 쭉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저 배경은 현재 숲속 1과 숲속 2가 두 가지가 이제 쭉 연결 붙어서 함께 쭉 왼쪽으로 계속 보내주고 다시 오른쪽으로 보내주고 그 모습을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요, 잘 완성해 보시고요. 감사합니다.